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용당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을 이루는 개혁신학이 있는데 그 개혁신학의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유아는 무아를 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아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깨닫고 또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부분이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결국 우리 중심 가운데 겸손을 이루게 되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속에 나아가면 내가 이해가 가지 않거나 또 내 생각에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쫓아가는 데에 그것이 걸림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은 가장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이 말을 미국 분들은 free gift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말, free라는 말 자체가 값없다, 값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받을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낙관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내게 막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우리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죄 지어도 된다. 그냥 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거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그냥 지어도 무관하다 하는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 가운데 행위는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루어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칫 오해를 하면 죄에 대해서 낙관론에 빠져서
그냥 어차피 행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죄 지르면 좀 어떠냐 하는 쪽으로 갑니다. 또한 이단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파라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죄를 지어도 그죄 짓는 것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미혹을 받은 영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죄에 대한 낙관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운명 결정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영향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다 하는 어차피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하는 오해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과 리브가의 특별한 그 가정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시는데 야곱과 에서지요. 야곱은 동생이었고 에서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큰 자, 이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계획되고 실행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이말 속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에서의 입장에 서게 되면, 야, 에서는 억울하고 야곱은 완전히 횡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노력과 행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9장 전체에서 봐야 되는 것은 먼저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항상 완벽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는 그 자체로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에서가 억울하고 야곱은 횡재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에서가 억울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습이 원래 에서 같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곱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스토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의를 이야기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마치 외면적으로 보면 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야곱은 횡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에서 자체가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야곱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 것으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뭐다 좋은 것만 있던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대로 자신이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 고백과 진배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한 낙관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답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행위와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뭘로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기자가 이러한 고백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결론은 보답할 길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인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부모님이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백만 장자예요. 근데 나는 가난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아주 조금 그냥 100불 뭐이 정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을 때에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과 같이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뭘 덧붙일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마땅한 신자의 자세는 이 받은 은혜들 너무 큰데 뭘로 보답할까 하면서 죄에서 멀리 떠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하는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운명 결정론. 어차피 우리의 행위로 결정된 것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니까 그건 운명 결정론이다 하는 그런 운명 결정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운명 결정론이 아니라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푯대를 향해서 아직 다 푯대에 다다랐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운명 결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거저 얻어진다고 막살수 없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또한 푯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원래 에서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야곱과 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또 때로는 야곱의 삶 같이 고단한 나날이 있어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